연구소장 장승민입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술 면접이 실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은 이렇게 현장 강의나 또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첨삭이 되고 그 부분이 또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한번 제시를 해 드릴 거고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시험 문제는 교과 통합형, 융합형입니다. 그래서 문이과 공통적으로 상관없이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이제 지문 자체가 여러분들이 국어 독서 시간에 배웠던 그런 지문들이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고 또 이제 면접이 40%가 들어간다는 거 요 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활동 우수형 문제가 나오는데 먼저 1차 시험은 11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11월 17일 날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접 수업을 준비한 건 11월 15일에서 11월 16일까지 단기형으로 4회 내지 8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각각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제시문뿐만 아니라 승기부 기반이라든지 또 의학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설 과정이 게시가 되어 있고 또 수능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숙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 이 구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화상 면접인데요. 이 화상 동영상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때 카메라에 한 번도 서보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이 말을 하는 부분과 생각했던 부분이 따로따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에 걸친 실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실제로 수업을 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실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동영상 첨삭을 하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한 것에 대한 첨삭을 하고 이 부분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됐는지 적합성을 판별해 드립니다. 면접은 교과 작성과 인성으로 해서 1대1로 기출과 모의를 같이 수업 내용으로 삼고 있고요. 또 1대1 실전을 통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어떠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인지 살펴보는데요. 이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활동 우수형 부분은 면접이 40%고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이 40%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면접 40%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활동 우수형 전형을 보시면 뽑는 모집 인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 국어 국문이 11명씩이나 되고요. 또 영어 영문이 16명.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많죠. 또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33명. 굉장히 많은 숫자를 뽑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영학과 47명. 굉장히 많죠. 다음에 이제 이과 쪽으로 보시면 화학과 같은 경우에 10명이라든지 또 화공생명공학부 16명. 또 요즘에 뭐 남학생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가 바로 전기전자공학부 이렇게 36명.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정부가 밀고 있는 이런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가 38명. 또 여기 기계공학부 2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첨단 컴퓨팅학부 35명. 또 신학대학도 12명씩이나 뽑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생을 뽑고 있고요. 사회과학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라든지 행정학과 16명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교육학부에서 12명을 뽑고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에 45명, 치과대학 12명,
간호대학 24명, 약학대학 7명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을 지금 활동 전형에서 뽑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단계별로 보면 1단계에서 인문 통합 계열은 300%, 약 3배수를 뽑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4배수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배수와 4배수를 뽑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뽑았다가 2차 시험에서 쑥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만큼 2차 시험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이 아닌 곳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면 면접 방식이고 면접 평가 방법이 MMI라는 면접 시험 문제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접 평가 내용이 제시문 기반 인적성이라든지 또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이 아닌 곳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의과대학이 아닌 곳은, 의과가 아닌 곳은 현장 녹화 면접입니다. 대면 면접이 아닌 현장 녹화 면접이고요. 다음에 면접 당일 지원자가 현장에서 녹화한 부분을 여러 명의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 내용이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바로 새로 추가가 된 2025학년도부터 새로 추가가 된 부분 바로 요겁니다. 의사소통 능력 평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논리적 사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다면 그것을 구술 면접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능력 또는 말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평가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카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실전 훈련을 해봐야 된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평가 면접 평가 절차를 보면 먼저 대상자를 발표하고 그날 면접실에 대기실에 입실을 했을 때 제시문을 줍니다. 그럼 제시문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술 면접이기 때문에 그 논술과는 다르게 지문도 짧고요. 또 짧은 지문이지만 어떤 뼈대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시간을 초과한다거나 또는 시간에 못 미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시문을 받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을 하고 이제 퇴실 하시면 되는 순서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그 면접 꿀팁을 발표를 해줬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한 시간 안에 답변 준비하기.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쓰다 보면은 점점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구술 면접에서는 주어진 시간 내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오차를 두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주어진 시간보다 한참 못 미치는 시간에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실전 훈련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전자기기로 얼굴 보며 연습하기. 한 번도 카메라 앞에서 서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생 중에서도 유튜브를 진행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해본 학생이라면 이렇게 전자기기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연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 시험이 이렇게 전년도 기출 문제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시험 패턴, 즉 시험 방식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신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년도 기출 문제를 살펴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수능이 지난 11월 11일 날 발표를 하게 되고요. 면접 평가는 인문 통합 계열 11월 16일 날, 또 자연 계열은 11월 17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 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면은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수학 중 한 개 과목을 포함해서 두 개 과목 등급 합 4, 즉 국어나 수학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 둘 다 2등급 이내가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이제 인문 같은 경우에는 사과탐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자연계 일반은 수학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수학을 꼭 껴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을 껴서 두 개 과목이 합 5 이내. 그다음에 의외는 좀 기준이 엄격하죠. 국어나 수학 중 둘 중에 한 개를 꼭 포함을 해야 되고 포함해서 1등급 두 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체조가 있고요. 다음에 통합과학은 생활과학이라든지 간호대학 이런 데들은 체조 학력 기준 중 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만족하면은 체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조건이 영어는 3등급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맞아줘야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어기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의외과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변화가 된 부분이 2024년도에는 재심을 기반 학업 역량 면접이었는데 2025년도에 달라진 부분은 여기 재심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요거는 24년도와 똑같지만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 면접 이것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말하기 훈련, 또 카메라 앞에서 촬영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 중에 굉장히 큰 프로테이지가 요 의사소통 능력 면접이 되겠죠. 다음에 모집 단위에 상관없이 출제 범위와 문제 유형은 똑같습니다. 다음에 재심은 중심으로 해서 면접 문항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재심은 중심의 면접 문항입니다. 재심문의 출제에 관한 지식을 묻고 수험생이 재심문의 내용과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평가합니다. 그 추론 방식은 그 향후의 문제더라도 추론을 할 때는 그 재심문에서 추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음에 제시문에 드러난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이렇게 관점과 제시문이 어떤 형식인지 이 부분을 연세대학교에서는 주요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글을 읽을 때 어떤 관점 속에서 이 글이 서술이 됐는지 출제의 의도를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이해한 말에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이 부분이 이제 2025학년도부터 강화된 부분인데 얼마만큼 자신의 생각을 전달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지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다음에 2024학년도 기획균형 면접 구술 문제 출제를 기조로 해서 답의 예시 문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부분이 바로 2024학년도 기획균형 면접 구술 시험 문제와 활동 우수형 시험 문제를 이제 같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건 반드시 예시 문항입니다. 가의 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글은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다르다. 그 중에 이제 과학자 중에서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리 마샬 박사인데 베리 마샬 박사는 이 박테리아를 자기 몸속에 키우고 그것이 위장병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제 조건을 했고요. 그것에 관련된 실험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실험이 성공이 됐고 그 실험에 의해서 이제 자신이 위장병에 걸렸고 그 위장병이 없어지기 위해서 항생제를 복용을 했고 그래서 이 항생제를 복용해서 이제 나았기 때문에 이 실험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글에서는 원인과 결과 이것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나글에서는 자연주의 육아, 즉 자연주의 육아라는 말은 과학적인 증명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적인 부분이 현대의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자연주의 육아 속에서는 설명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햇빛 많이 쬐기라든지 밖에서 많이 뛰어놀기 또 바람직한 육아 원칙 권유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보기에 황당한 것 같다가도 심지가 굳고 뚝심 있게 올바른 방향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과학적인 증명은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치료법이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다글에서는 음모론에 관련된 것입니다. 음모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음모론자는
상상 속에서 나쁜 일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만 역사적 사건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음모론이 단순함에서 위안을 찾는다. 그것이 아무리 큰 폐해를 나타내도 말이다. 악한 일들은 추상적인 역사적 사회적 변수들이 엄청나게 복잡한 소용돌이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음모론이라는 부분을 예시를 들어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감성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제시문 나에서는요 어떤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불과 초록불에 관련된 실험을 하는데 인간은 그 초록불이 켜질지 빨간불이 켜질지에 관련돼서 맞출 확률이 68% 그리고 대신에 이제 동물은 80%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동물은 우연성을 따라간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패턴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패턴대로 가다 보니까 68%의 확률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은 어떤 패턴을 찾으려고 한다 라는 시선이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게 문제 1번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 구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데 신기하게도 문제 속에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설명해 줬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가나다를 비교하시오. 즉 가나다의 지문 속의 내용이 주제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가 출제자의 의도라고 문제 1번에서 파악을 해 줬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 라에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전략을 쓰는 이유를 제시문 다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설명하시오. 제시문 라에서는 분명히 동물과 사람이 다른 시선이 나타날 테고요. 그 다른 시선이 인간의 그 라 속에서 나와 있는 시선이 왜 다 속의 동물과 다른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 써주는 거 이게 가장 배점이 큰 40점입니다. 자, 출제 의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본 면접 문항은 세상 이치에 관한 여러 설명 방식을 이해하고 특징들을 비교하는 수험생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래서 각 제시문별로 어떤 식의 시선들이 있는지 이것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본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 또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이것을 목표로 해서 이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 관한 지문 활용해서 수험생의 이해력과 분석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과학적인 방법에서의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또 인문학적인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에 대해서 통합교과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학과 인문의 차이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라고 하는 것이 이 출제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문항의 핵심을 보면 가 글에서는 박테리아 위장병의 원인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적 탐구 과정을 소개한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탐구 과정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실험을 동물이 아닌 자신의 몸속에 집어넣었던 마샬 박사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다음에 제시문 나에서는 자연주의 육아법. 이 자연주의 육아법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치료법이지만 아이를 아프게 하는 원인과 건강하게 하는 원인을 제시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세상을 꼭 과학적인 근거로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부분도 있다. 다음에 제시문 다는 나쁜 일의 원인은 악당 존재에서 찾는 음모론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시문 라에서는 인간들은 우연히 또는 복잡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 그 이유는 모든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예측을 하려고 하고 어떤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라 지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것들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은 우연한 일에서도 체계를 알아내려는 욕구를 때로는 느낀다.
정부가 가진 순서에 원칙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순서를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어 예측한다. 자, 그런데 사람과 달리 동물에게는 원인을 찾으려는 강박적인 욕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정답을 맞출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일련의 사건이 우연히 발생할 때는 패턴을 무시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인간과 동물의 시선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활동 우수형 예시 문항들을 살펴봤는데요. 큰 부분은 어떤 식의 주제가 나오고 논술과 인문 논술과 좀 비슷한 현상인데 각각의 시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건데 이제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좀 많이 길지만 구술 면접 시험은 지문이 간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 간단한 지문의 핵심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계열을 잡고 그리고 그 계열에 맞는 뼈대에 맞는 내용들을 구성을 해서 발표하는 이 훈련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면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그 평가 방식에 면접이 40%를 좌지우지하고 또 활동 우수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뽑는 단위 수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구술 면접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동 우수형 통합 교과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